수비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자, 빠르게 프리킥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리고 잘 찔러졌습니다. 슈팅! 파이트! 들어갔어! 선제골 기록합니다. 아, 지금 서동현 선수의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고, 네. 그리고 그 이전 장면에서 또 앞쪽으로 빠르게 찔러줬던 패스가 또 유력했던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경주환 수원. 드디어 양팀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자, 경주환 수원이 일단은 포문을 열어 제쳤기 때문에 양팀의 경기 더욱더 또 불꽃이 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조진 선수. 아, 이 공이 마지막에 빠졌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골키퍼가 막아내긴 했는데 그 공이 또 천안 입장에서는 또 야속하게도 서동현의 발끝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후에 자, 동료 선수들과 기뻐했던 서동현 선수였는데 임성택 선수가 네. 입모양만 봤 자, 지금은 고석을 바라보고 전진 패스를 시도했는데 아, 이 공이 또 한 번 빠집니다. 자, 찬스입니다. 네, 경주환 수원 추가 골을 만들 수 있는 기회. 조진 패스 슛! 막아냈어요. 세컨볼! 들어갑니다! 우리 경기 멀티골 서동현! 야, 서동현이 앞선 이 선제골과 굉장히 비슷한 코스 그리고 비슷한 루트로 골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아, 지금도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만들어낸 결과라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장면에서는 경주환 수원 선수들이 워낙 잘해줬는데 천안시 입장에서는 김태형 감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수들에게 정말 아쉬움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 지금도 끊어낼 수 있는 타이밍이 없지가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 한 번 찾아온 찬스를 놓치지 않고 어쨌든 골까지 만들어내는 경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손을 들기는 했는데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서동현과 그리고 공다위 선수를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천안 수비진들 입장에서는 서동현의 팔에 맞은 게 아니냐.